얘도 어제 출근했는데 아, 얘물 줘야겠어요. 오늘은 너구리 꼬리 있기를 보여드리면서 룸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VIP 클래스 문의가 들어와서 샘플을 보내준다고 얘를 꺼내놨는데 너구리 꼬리 있기를 이렇게 번식시킨 저의 미니 테라리움입니다. 지금 살짝 마르긴 했는데 이따가 분무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돌이 원래 안 들어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테라리움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서 돌을 하나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수업하고 좀 젖은 모래를 저렇게 펼쳐놨고요. 달팽이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달팽이의 흔적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끈적한 거 보이시나요? 끈적한 거 보이시죠? 여기랑 지금 제가 달팽이 여기 약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도 보면 끈적끈적한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지나갔습니다. 얘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큰 드라이나리아인데 얘가 점점점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근처에 달팽이 약을 잔뜩 넣어 두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 향을 맡고 와서 저걸 먹고 없어질 거예요. 여기 근경에서 나오고 있는 큰 이파리 지켜줘야 돼요. 네. 달팽이 오늘 아침에 이 끈적이는 거 보고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약을 올렸습니다. 얘 지금 번식이 엄청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꽃대가 엄청 많이 달렸고 여기 꽃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피고 있어요. 꽃대가 진짜 많이 달렸죠? 얘네는 번식도 많이 하고 꽃도 되게 많이 달고. 밑에도 달렸네? 여기. 얘, 루비라고 불리는 앤데 저번에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여기 입구니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 다 이렇게 지금 열매가 맺혔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겨서 꽃이 하나 두 개씩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꽃 피어있을 때는 순간 파리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네, 파리가 앉아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그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다 달팽이의 작품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립설립스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이끼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이끼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번식을 많이 했나 봐요.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에 있던 꽃대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제가 구경하기도 전에 달팽이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카멜레온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거. 요 위에 보면 여기 새순도 나오고 있고 얘도 엄청 앙증맞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쁘죠? 이렇게 뿌리들이 굴피에 제대로 붙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봤지만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조금 더 익고 나면 얘를 똑 떼면 잘 떼지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면 씨가 보입니다. 조금 더 익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철피석고.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냈어요. 심지어 아직 필 꽃이 더 남았다는 거. 얘네들은 꽃이 져도 이 자유분방한 줄기가 굉장히 멋들어지는 친구들이어서 정말 멋집니다. 여기 아주 습한 곳에서 습기를 잘 받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얘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짠 이렇게 늘어지는 애인데 꽃대가 지금 4개나 올라왔어요. 여기 3개, 여기 하나. 분명히 이 정원의 숲 안에는 달팽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벌레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꽃대를 많이 갉아 먹어요, 달팽이들이. 이제 여기 콤팩트 호야 꽃이 피려고 꽃이 지금 살짝 열렸어요. 그쵸? 너무 귀여워. 우리 별사탕들 다음 주 되면 꽃이 활짝 필것 같아요. 오일펀 고사리가 좀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대로 붙어 있는 예쁜 잎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약간 시원찮고, 얘 하나. 또 나오겠죠, 뭐. 또 나올 거예요. 아비스들이 새순이 거의 다 펼쳐져서 지금 아주 멋지고 싱그러워요. 잎이, 새 잎이 너무 예쁘죠? 달팽이들이 이 아비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보다 더 맛있는 애들이 더 많은가 봐요. 이 죽도속곡이 꽃이 많이 졌고요. 얘가 지금 많이 폈어요. 얘가 약간 개나리처럼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얘네들은 향기가 좋기 때문에요. 향기가 좋아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얘는 혼자 이렇게 우아하게 우뚝 서 있네요. 다른 애들 다 누워 있는데. 네, 쟤는 우뚝 서 있고. 얘는 많이 졌는데, 얘는 향기가 좋아서 이렇게, 네, 진딧물 많이 생겨요. 너무 징그럽죠? 네. 여기도 많을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많죠? 다글다글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얘네들, 많은 애들은 좀 일부러 떼줄 때도 있어요.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떼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고사리 애들 흙 체크 하면서 물줄때흙 체크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아주 큰 뚜껑이 있는 달팽이를 발견했어요. 아, 진짜 얘가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좀 그래. 지금 새잎도 많이 올라오고 너무 예쁜 아디안텀인데 이게 다 달팽이들 짓이거든요. 진짜 얘는 약을 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진짜 이 껍데기만 살아있나? 아니에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얘는 이따가 밖에 빼줄 거예요. 또 다른 애들 갉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항상 얘네들은 멈춰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날 꽃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얘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 꽃이 폈네? 하고 봤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죠.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혓바닥이 계란 후라이처럼 노랗고요. 밑에 미세한 털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향기도 나요, 심지어. 되게 이 끝부분 미세한 이 털? 털은 아니지만 털처럼 생겼어요. 아름답습니다. 네, 계란 후라이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토요일인데 밖에 차가 엄청 빵빵거리네. 그리고 이 비스코사 백금. 다른 애들도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는 말할 것도 없이 길고요. 이렇게 길어요. 그때 꽃 예쁜 거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아주 우아한 꽃.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얘도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제일 먼저 빠르게 올라온 친구 같습니다. 진강이 여기 뿅!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안에 있죠? 얘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자구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쇽 봤는데, 어, 뭐야, 이 튀어나온 애들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 무늬 스파티 필름 밑에 이제 하엽이 하나 졌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늬가 약간 선명하지 못한 애들은 저기 사다리 위에서 키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보다 저기가 햇빛이 좀덜 들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좀더 많이 드는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봤는데, 지금 펼쳐지는 새수는 무늬가 아주 아주 선명하고 하얗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새순이니까 조금만 건들게요. 지금 나눔할 보스턴 고사리들, 다음 주에 드디어 첫 나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쟤네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너무 예뻐요. 하늘을 향해서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아름다운 잔디 같지 않나요? 되게 포슬포슬해 보이죠? 아주 매력적인 아스파라거스. 얘네들은 숱도 많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바람이 부는 날은 얘네들이 이렇게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려요. 오, 얘네만 흔들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규칙 속의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불규칙 속의 규칙,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왕메이리, 지금 여기에 꽃들이 올라왔습니다. 앙증맞게 꽃이 폈어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도 꽃대가 지금 맺혔고요. 저 뒤에들도 있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바닥에 끌리지만 이렇게 꽃이 타글타글, 아주 형광색 수술을 가지고 있네요.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물 주고, 지금 물 빼고 저기다가 놔뒀어요. 대왕메이리. 누가 폭주 기관차 같다고 했었는데. 스푼아이비도 되게 잎이 많이 커졌어요. 무늬도 예쁘게 많이 나오고, 새순이 또 나오고 있네요. 얘네도 위에서 늘어지게 넣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나중에 집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간만에? 아, 얘물 줘야겠어요. 너무 쭈글거리고 말랐다. 지금 이렇게, 네, 꽃과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물을 너무 안 줘서 삐쩍 말랐네요. 얘또물 주면 금방 통통해져요. 쟤도 이제 계절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므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활짝 폈다가 여름에 오므리는 식물이죠. 동영다육. 저는 콩란을 잘 키우나 봐요. 이 콩란도 지금 많이 컸어요. 많이 큰게 이거지만 그래도 쭉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콩란 항상 찌글거릴 때쯤 물 주세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습지야.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빼꼼 보이시죠? 머리 쪽에. 그리고 짠. 와세리도 잘 붙어 있고, 지금 여기 비어 있는 애들은 물 주려고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새나이얼 여기 엄청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너구리 꼬리 있기 보여드렸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 너구리 꼬리 있기. 여기 많죠? 햇빛을 잘 받으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물 주러 가면서 싱크대에 있는 식물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싱크대가 정리를 못해서 조금 지저분한데, 네, 지금 용발톱 너무 말라가지고 물 줬고, 얘도 이렇게 설탕이 박혀 있는 것 같이 생긴 다육입니다. 여기 끝부분이 빨간 거는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물을 다시 줬으니까 다시 색깔이 돌아올 거예요. 안그래컴.
뿌리가 되게 독특한 애인데 지금 뿌리 끝부분이 보통 연두색인데 얘는 좀 진한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 친구도 석부작을 해놓은 상태인데 뿌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늘 발견하고 물을 줬습니다. 이끼가 푸릇푸릇하게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얘는 부사완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이렇게 물 주다가 한 줄기가 쪽 끊어져가지고 꽂아놨는데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 1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태에다가 해서 촉촉하게 해줬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얘도 나눔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길어가지고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 그 정원의 숲에서 똑 떨어졌던 애. 얘도 안에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잘 자라고 있고 활착을 해서 여기 지금 딱 붙었어요. 이 화분에 똑 붙었습니다. 얘는 제가 조금 더 자리 잡아서 나눔 이벤트로 나눠드려 볼게요. 그리고 틸란드시아. 틸란드시아에 꽃핀거 보셨어요? 제가 저번 주 룸투어를 찍고 나서 틸란드시아 꽃핀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까먹지 않고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여기에 틸란드시아에 꽃들이 폈습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겼죠. 보면 꽃이 핀지도 몰라요. 이렇게 군데군데군데군데 초록초록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틸란드시아의 꽃. 얘네도 근데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풍성하지 않았거든요? 많이 풍성해졌고, 어머, 반다가 꽃대가 또 나오네. 반다 꽃대 맞죠? 반다 겨울에 꽃 피는 애인데? 제가 왜 벌써 꽃대가 나와? 어잉? 꽃대가 아닐까요? 꽃대가 맞는 것 같은데? 얘 반다거든요? 보라 색깔? 근데 얘가 지금 꽃필 때가 아닌데 왜 꽃대가 나올까? 어머, 신기하네. 어머, 여기 호야도 꽃대를 들고 있네. 발견도 못했어. 이거는 신시아님이 선물로 주신 호야입니다. 제가 저번에 책 냈을 때 그때 같이 뵌 적이 있었는데 신시아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정원놀이 놀러 오시면서. 그리고 얘도 보여줘야 된다. 예, 드라이나리아 리기둘라. 엄청 예쁘게 됐죠? 잎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얘는 잎이었는지 영양엽이었는지 의문이었던 이 웃긴 친구는 영양엽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잎두 장이 나와 있어요. 얘는 생각보다 물 주는 거를 까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들여다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깍지나 달팽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잘 보살펴줘야 돼요. 들여다 봐야 됩니다. 너무 예뻐. 새순이여가지고 지금 엄청 반짝거리고 이렇게 윤기가 나고 만져보면 되게 여리여리해서 막 세게 못 만지겠어요. 얘네는 좀 튼튼해졌는데 얘네가 아직 여립니다. 아주 얇아요, 잎이. 아직까지. 이 친구 엊그제 물 줬는데 왜안 돌아오지? 좀 쭈글쭈글하죠. 얘가 저번에 갈라놨던 애들인데 얘도 어제 쭈글했는데 얘는 물 주니까 조금 탱탱해졌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얘네들이 제일 탱탱하고 지금 얘네가 수분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물을 줬는데 아직 물을 제대로 못 먹었나 봐요. 그리고 다들 원숭이꼬리 꽃 피던데 왜 저는 안 피죠? 엄청 길어 만졌어요. 꽃대가 어디선가 올라오겠죠? 올라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맞다. 얘도. 짜자잔. 꽃이
폈습니다. 완벽하게 피진 않았고요. 지금 피고 있는 중. 근데 여기가 좀 말리거든요, 원래? 프로파일러가? 여기가 이렇게 말리는 애인데, 왜안 말리지? 아직 안 말린 걸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말린다고 옛날에 듣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얘는 아직 덜 폈어요, 꽃. 어제도 이렇게 오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살짝 폈네요. 아주 멋진 친구 같아요. 햇빛 잘 받고 빨리 펴라고 여기 밝은 곳에다가 뒀어요. 자, 그리고 백화등은 집에 심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마당에 심으려고. 이렇게 오늘도 저온누리 룸투어. 카메라가 오늘 좀 뜨거워졌어요.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오늘 수업하고 지금 밀린 작업들도 좀 하고 룸투어도 찍었습니다. 다음 주도 룸투어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 식물들도 보여드리면서 저의 전원 생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저온누리 룸투어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